네, 안녕하세요. 미대희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신입 애니메이터가 꼭 챙겨갔으면 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니메이션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그 중에 한 8년은 애니메이터 일을 했었고 12년 정도 애니메이션 연출가 겸 애니메이팅 슈퍼바이저 역할을 겸했어요. 직접 이제 키 컨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로우 오버로 리테이크도 주면서 많은 애니메이터들을 본의 아니게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시작할 때 신입이었던 1년차 뭐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각 게임회사 뭐 NC소프트나 뭐 애니메이션 회사 이런 데서 팀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몸값을 높이는 애니메이터, 높은 연봉을 받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애니메이터가 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회사를 계속 옮기고 그렇지 못한 애니메이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높은 연봉을 받겠지, 더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나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연차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안 뽑아요. 뽑았다가도 연봉 협상에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떠돌게 되거나 점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애니메이터면은 10년 후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는 애니메이터가 되길 원하시면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신을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자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리테이크를 받으면은 딱 수정해달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손을 더 들어주세요, 인상을 써주세요, 이런 부분들만 딱 고치고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 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테이크가 왜 나왔는지 앞뒤 문맥에서 꼭 생각을 하고 모르시면 물어봐야 돼요. 신입 때는 물어보는 게 결코 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시니어급 그 이상 됐을 때는 이런 거 물어보기도 되게 눈치 보일 거예요. 근데 신입 때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물어보셔야 되고 그런 이해력을 계속 넓혀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이 수동적으로 받은 일만 하게 되면요, 10년이 지나도 속도는 빨라지는데 퀄리티를 못 높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한 양의 리테이크를 계속 받으세요. 이게 시키는 것만 하는 습관입니다. 시키는 여기 딱 수정해 달라고 하는 문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지금 여기서 고쳐 달라고 하는구나 만 딱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양의 리테이크를 계속 받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문맥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테이크를 받는 내용은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근본적인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시면요, 인지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왜냐하면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그냥 열심히 수정하라는 내용 열심히 수정했을 뿐인데 난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긴 한데 이 애니메이터는요, 반은 연기자고 반은 연출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각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연기한 거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연출가적인 시각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신을 받았을 때 꼭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찍자입니다. 아, 레퍼런스 얘기 들으면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찍을 시간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런 거 안 찍어도 잘하는 사람 많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흉내내기와 관찰하기란 능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안 찍어도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능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1년 차인데 3, 4년 차 퍼포먼스를 막 내요. 이미 처음 신입일 때 들어올 때부터 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상황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저처럼 보통 사람,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렸었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찍는 게 이 두 가지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적당합니다. 레퍼런스를 찍으면 이 두 가지 능력이 향상이 돼요. 예를 들면 레퍼런스를 처음 찍으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찍어놓으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어디를 포착해서 활용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하면서
어디를 포착해야 되는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연기 자체를 개선을 하고 이 과정 자체가 좋은 연기들을 계속 관찰하고 흉내내는 거죠. 뭐 좋은 애니메이션의 연기나 연기자의 연기, 어떤 동물의 연기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는 거죠. 보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관찰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뭘 뽑아내야 될지 보면 레퍼런스를 찍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이 흉내내기와 관찰하기 능력을 향상시켜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속에 쌓인다 그랬을 경우에 뭐 한 7, 8년 차 이상 됐을 때는 레퍼런스를 안 찍어도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의 커트들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뭐 굳이 찍으란 말 안 해도 본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찍어볼까? 아 이건 그냥 하자 이런 것들. 근데 신입일 때는 그거를 습관화 들이십시오. 그래야 이 두 가지 능력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딱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꼭 레퍼런스를 찍는 거를 습관화 하십시오. 세 번째는 드로잉을 하자 입니다. 드로잉을 하자. 드로잉을 하자는 그림을 잘 그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명한 제스처가 드러나는 스토리텔링 포즈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성장을 하면은 포즈에 대한 부분에 벽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 포즈들이 선명하고 설득력 있는 포즈들이 나와야 결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거든요. 근데 이 포즈를 키우려면은 물론 이제 크로키를 하거나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그리면서 그게 같이 향상되긴 해요. 꼭 필요한 스킬인데 특히 3D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셨거나 이 CG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데 되게 부담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림을 나 못 그린다라는. 근데 꼭 손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마야로 잡아보세요. 그 선명한 포즈라고 하는 것들을 막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포즈를 잡아보고 이게 어디가 다르지? 여기 어깨의 포즈는 어떻게 다르지? 골반의 포즈는 어떻게 다르지? 왜 이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그 포즈 뉘앙스에 대한 정보를 키워야 돼요. 이게 확실히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연차가 됐을 때 물리적인 거라 툴을 다루는 거라 이런 스킬들을 성장했을 때 이 포즈적인 부분하고 탁 맞물리면서 이게 확 성장할 수 있어요. 앞에 그 레퍼런스를 찍자랑도 좀 중첩되는 부분인데 관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관찰력을 키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죠. 포즈를 선별해내는 능력,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크로키 같은 거 나가서 하세요. 막 하고 그런 돈 내는 크로키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사이트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드로잉을 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저도 신입 애니메이터 때부터 꼭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바쁠 때는 한 10분 정도 꼭 드로잉을 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명한 포즈에 대한 정보량이나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마치 그 우물에 돌 쌓듯이 쌓아서 어느 정도 탁 그 선이 넘어가서 그 수면 위로 탁 나오기 시작하면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포즈인지 이게 아 이건 아닌 포즈구나. 그래서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리테이크를 받더라도 드로우오버로 리테이크를 받더라도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으면요 드로우오버로 리테이크를 받아도 그걸 보고 똑같은 뉘앙스로 포즈를 못 잡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 부분이 잘 돼 있으면은 본인이 나중에 팀장이 됐을 때 드로우오버로 쓱쓱 해줄 수도 있죠. 포즈를 잡아줄 수도 있고 이 포즈에 대한 정보량이 확 생기면은 몇 군데 안 꽂히고 설득력 있는 커트를 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명한 이 스토리텔링 포즈를 보는 이 능력 드로잉을 하면서 꼭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씬을 맥락으로 이해하자 였죠. 리테이크 받은 거 그냥 하지 말고 왜 이랬는지 살펴보자,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레퍼런스를 찍자. 왜? 흉내내기와 관찰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드로잉을 하자. 이건 왜 외웠었죠? 선명한 스토리텔링 포즈를 선별해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향후 뭐 10년 그 이후에도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또 당연히 연봉도 높아지겠죠. 이런 훌륭한 애니메이터가 돼서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